먼저 LDS 덮개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드디어 빌트인 구조에 LDS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선을 분리해 주고 로바TV 안녕하세요. 저희 로바TV에서는 오늘 LDS 빌트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는 CU360S단의 LDS 내부 구조를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라이다 센서를 어떻게 빌트인 구조로, 즉, 내부에 넣을 수 있었는지 저희 로바TV와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CU360S10과 CU360S9 Max의 구성품들이 서로 호환이 되는지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10의 먼지통을 꺼내 보겠습니다. 다음은 S9 Max의 먼지통을 꺼내 보겠습니다. 먼지통은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물통도 아예 다른 구조기 때문에 호환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물걸레와 물걸레판이 호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걸레는 크기가 달라서 호환이 되지 않네요. 물걸레판도 마찬가지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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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음은 사이드 브러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도 호환이 되지 않네요. 메인 브러쉬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인 브러쉬도 크기가 달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No. No. 충전대도 생김새가 달라서 충전대를 바꿔서 사용할 순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면에 덮개를 일자 드라이버로 뜯어줍니다. LDS를 보호하는 부분이 돋보기로 되어 있네요. 윗면에 덮개를 마저 뜯어두고, LDS 마개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나사들도 분리해 주고, 밑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면답게 나사들도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와 메인 브러쉬도 분리해주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살살 눌러주면서 분리해주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 모터와 배터리, 물통을 통해 물걸레로 물이 나오는 출수관과 출수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퀴를 고정해주는 나사를 풀어주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 모터 나사들도 풀어보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 모터는 보시는 것처럼 나사를 풀어 분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연결되어 있는 선을 풀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출수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물통에 있는 물들이 호스들을 통해 물걸레로 스며듭니다. 일단 바퀴를 보면 안쪽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프링을 먼저 풀어주고 연결된 선들을 떼어줘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범퍼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월 센서와 연결된 선들이 있는데요. 월 센서도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들을 분리해 주고 나사들을 풀어줍니다. 월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본체 분리를 위해서 밑면나 사드를 다 풀어주겠습니다. 나사들을 털어주고 의자 드라이버로 살살 분리해줍니다. 물통 쪽에 고정시켜 놓은 부분도 있으니 잘 분리해주세요. 먼저 LDS 덮개를 분리해주겠습니다. 드디어 빌트인 구조의 LDS를 분리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선을 분리해주고 LDS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한 겹 더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뚜껑도 열어봐야겠죠. 뚜껑은 이렇게 생겼고요. 청소를 시작하게 되면 이 작은 LDS가 360도 회전하면서 공간의 거리를 측정, 매핑을 하게 됩니다. 본체를 좀 더 살펴보면 앞쪽에 범퍼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범퍼가 다른 물체에 닿아서 센서를 건드리면 피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앞부분의 3D 비전 센서는 전원 콘센트와 같은 작은 장애물도 인식해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체를 마저 살펴보면 메인보드, 메인브러시 모터, 배기구, 바퀴 센서, 런지통 센서 등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팬 모터는 메인보드를 뜯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서를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LDS를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 원래 자리에 맞게 잘 결합하고 나사를 다시 결합해 줍니다. 선도 다시 연결해 주고 덮개를 다시 덮고 나사를 결합해 줍니다. 윗면 덮개도 다시 장착해 주고 범퍼에 붙어있던 월 센서도 다시 장착해주고 나사와 선들을 결합해줍니다. 범퍼를 장착해주고 나사들을 결합해줍니다. 다음은 배터리 자리에 있는 나사를 먼저 결합해주고 배터리를 장착해줍니다. 그 다음 밑면에 있는 나사들을 마저 결합해줍니다. 양쪽 바퀴도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먼저 오른쪽 바퀴 그리고 왼쪽 바퀴 덮개를 덮어주고 나사들을 결합해줍니다. 사이드 브러쉬도 장착을 해주고 메인 브러쉬도 장착을 해줍니다. LDS 덮개도 다시 장착해주고 나머지 나사들도 결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윗 덮개들을 덮어주고 나사들을 결합해주면 조립까지 완성이 됩니다. 잘 조립이 됐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전원이 켜졌어요. 반가워요. 충전 중이에요. 잘 조립이 된 것 같네요. 오늘은 LDS 빌트인 구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15360S10의 LDS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S9 Max와 비교, 본해, 조립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360S10의 기능, 장애물 회피 능력 등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바TV 지난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